2K야 컴온.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11월 6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23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강연에 접수 중입니다. 자, 방송 안내 밑에 보시면요, 다음 카페 링크 있으니까요, 한번 훑어보시고요. 120페이지짜리 필살기 강의하겠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부터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죠. 미국 0.11 다우존스 상승, 나스닥 0.02% 상승, 반도체 지수 0.19% 상승, 독일 0.09% 상승. 자, 전일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또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 자, 미국이 관세 일부 철회 검토하겠다. 그리고 12월 25일로 연기돼 있던 관세 부과 부분 취소도 한번 고려해 보겠다 라고 발표했고요. 중국은 이에 화답하듯이 시장 개방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고요. 역에 환율 시장에서 위안화가 7위안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상황도 있었다, 그렇게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체크하기로는 7.01 위안으로 마감된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자, 그래서 환율에 대한 부분 크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추가로 미국과 어느 정도 딜이 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7위안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더욱 서로 악화 일로로 치달았던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이제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1단계 서명 직전에 와 있고요. 그런 부분들 상당히 시장에 이제 악재 하나 큰 거 풀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음하기가 되게 어려운데요. RCEP라고요. 아시아권 16개국 중에 인도만 제외하고 나머지 15개국 크다란 대형 FTA 체결했다. 다만 마지막 서명은 조금 더 조율 과정이 있습니다만 내년 초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합의했거든요. 이제 아시아권에 서로 무역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대 FTA 체결이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에는 호재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일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더 치열한 경쟁도 촉발될 수 있으니 한번 추이를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소미아 11월 23일 날 종료인데요. 아무래도 서로 한일 간에도 기존의 무역 마찰 계속 가다가는 양국의 산업에 안 좋은 영향도 많이 있으니까요. 봉합하려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야기도 나눴고요. 한일 관계도 좀 더 이제 악화보다는 봉합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하나 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과 미국 회담 12월 중에 한다라고 어느 정도 발표가 났거든요. 그런 부분들 북미 간의 비핵화 협정도 속도를 더 낼 것이다. 좋고요. 자, 미국의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 중국 북한의 제재 중에 금융기관, 미국이 선정한 기관에서는 우호적인 차원에서, 뭔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물품 구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송금은 지정 은행에서는 허용하겠다. 이거 상당히 이제 미국이 북한에 100% 비핵화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 없다라는 데서 자세가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남북경협에도 상당히 우호적인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이제 체크하기 전에요, 전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0.03% 보합 마감했습니다. 양호. 이제 옵션 만기일 다음 주로 다가오니까요, 슬슬 옵션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야 되고요.
자,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시장 0.03% 정도로 현재 그냥 보합권입니다. 닥터 K가 최근에 새벽을 너무 일찍 열어가지고요. 상당히 바쁩니다. 아침에 방송, 최근에 개장 전 시황 방송하고, 바이오 핫7 올리는 거잘 보시는 것 같은데, 보셨다. 추석책과 함께 1번 눌러 예이야. 자, 그거 보시고 하루 시작하시면, 개장 전에 충분히 도움 많이 돼요. 자, 양봉 세계로 강하게 코스피 시장 상승했고, 외국인 매수세가 전일 3,250석, 최근 들어서 세 번째 정도 큰 규모다. 3,000억 규모로 들어온 것은. 그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판단 들고요. 저항권을 그냥 스트레이트로 양봉 세계로 뚫었고, 다만 직전 여기 고점 부위에 지금 봉착했는데요. 정석적인 상황은 조정을 약간 받는 것이 정석적인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또 양봉이 세 개가 섰거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겁니다.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면 5일선 권역인 한 2,122만 지지하면 좋겠고, 여기 하락 추세, 여기 돌파한 여기가 이제 지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범위 안에 2,130이거든요. 여기 안에서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기관 외국인 형들이 한번더 추가적으로 쏴준다라면 여기를 강하게 뚫어버리면, 야, 때리구신 상황이죠. 자, 그래서 시장 상황 현재 나쁘지 않고요. 코스닥도 외국인이 287억 사들었습니다. 선물은 전일 조금 주춤했고요. 지금 개장 상황 한번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뭐 거의 다 뻘개, 그죠? No problem. 빨리빨리 던지면 안 돼요. 시장 좋기 때문에 좀잘 끌고 가야 됩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저점 매수 의견 드렸는데, 그죠? 20만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네요. 퍼펙트 19만 6천원, 7천원부터 의견 드렸어요. 퍼펙트 이거 밑으로 안 까지고 올라간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에 비하면 HLB 생명과학 고점에서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에 비하면 헬릭 스미스라든지 신라젠 이런 부분들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셀리버리 전일 상한가 시현했죠. 우리 스마일님 들어와 계시니까 또 한번 챙겨봐야지. G3B NT 좀처럼 안 꺾이네. 계속 홀딩입니다. 자, 장 시작합니다. 자, 앤디포스도 말씀드려야지. 우리 필승님도 계시니까. 필승님 안 들어오셨네. 들어오셨네. 그죠? 6,400은 안 깨져야 돼. 요, 여기 밑에. 위로 강하게 가면 갈수록 좋아요. 그런데 현재는 좋아요. 음봉 크게 밀렸는데 다 말아 올렸거든. 양호입니다. 올라가면. 6,400은 깨는지만 잘 챙겨보십시오. 나머지는 닥터K가 잘 보고 있을 테니까 앤디포스만 보세요. 자, 기아차 43,000원 넘으면 돼요. 기아차 하이닉스 1% 빠지네. 야, 실망하기는 이르고요. 자, 셀트리온 일단 20만원 돌파 여부 봐야 되는데, 양호한 흐름입니다. 현재 현대엘리베이 간다 예이야. 도망치듯이 던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이게 주식이, 정치, 경제, 문화, 전반적인 부분 다좀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다잘 아시겠지만.
일라 코리아는 뭐 단타 의견 드렸는데 휘청휘청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미스테리한 것은 이거예요. KMW.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아차 가고 대번에 하이닉스 땡겨 올립니다. No problem. 쉽게 안 던져요. 3분의 1 챙겨 먹었습니다. 됐어요. 그 챙긴 걸로 현대 엘리베이 이러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됐죠. 자, 앤디포스 양호 필승님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면 6500원 안 깨야 돼. 6500원 여기를 안 깨고 자꾸 조금 밀리더라도 여기 이렇게 하면서 상승으로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0.08% 상승, 코스닥 0.08 하락, 외국인 230억 또 들어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2분밖에 안 되는데 230억. 양호, 오늘도 한 2천억, 3천억 들어와라. 우리나라,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론, 반도체라는 산업에 너무 우리가 비중이 커요. 수출 비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불균형이 좀 있어서 그렇지. 자, 이제 돌아선다 이겁니다. 반도체도. 그러면 기저효과라 해서 2019년이 안 좋았다면 2020년 조금만 좋아지도 기저효과 때문에 훨씬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게 기저효과입니다. 앞전 상황이 안 좋았던 것 때문에 더 좋아 보이는 현상. 전 세계 시장 돌아서니까 우리도 갈 수 있습니다. 자, 강연에 신청받고 있는데 두 분 신청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강연회하고 달라요. 딱 붙잡고 3시간 동안 핵심 필살기 강의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냥 다른 증권사나 다른 데서 하는 그냥 뭐 두리뭉실한 이야기, 경제 전망 이야기하고 회원 가입하라. 그거하고 다르니까, 그거하고 다릅니다. 비교하지 말아주십시오. 서울 경기에 계신 분들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빈처님도 어서오시고. 자, 여기 2134 여기 안 깨면 된다 했습니다. 일단 양호. 자, 의외의 사항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 돌파하려고 폼 잡고 있죠. 개인이 선물 매도 넣어죠. 이 말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미국이 약간 주춤했잖아요. 물론 뭐 마이너스는 아닙니다만 여기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한번 쉬어가는 자리예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선물 옵션 트레이더를 제가 13년 했어요. 여기 전고점 구간이고 3일 연속으로 올랐고, 야 물론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한번 조정받고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약간 휘청하면서 빠지는 척하면 선물 매도가 확 들어올 거예요. 풋옵션 10억 들어오죠. 그 상황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슬쩍 밑으로 꼽는 척하다가 위로 쑥 들어올리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돼요. 밑으로 안 쳐지고 그냥 쭉 올라가면 더 좋죠. 그런 식으로 예측을 자꾸 해보는 버릇을 들이십시오. 틀리면 왜 틀렸을까 또 생각해보고요. 맞으면 그런 게 맞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어떻게 상대편에 속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만 그렇게 자꾸 유추하는 버릇을 들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IT 전기전자 조금 주춤거리고 있고요. 자, 자동차 강보합세 보이고 있고 조선주 약간 약세입니다. 그리고 신세계 호텔 신라 약간 강세. 화장품 면세점 계통으로 강세.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만 하고요. 자, 바이오 추가로 코스닥 바이오 HLB하고 HLB 생명과학은 낙폭 키웁니다. 전일 9% 빠지고 오늘 5% 빠지고 꼭대기에서 잘못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럼 넌 바이오 뭐 할 건데? 셀트리온 하자 그랬습니다.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자, 바이오 코스닥에 휘청거리는 종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셀트리온 삼행제도 조금 시원찮아요. 현재는. 그러나 여기 19만 6천원권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남북경협 그냥 강보합 정도. 자, 5G 강보합. 휴대폰 부품 약간 주춤. 그에 비하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단 양호입니다. 이게 퐁당퐁당 그래요. 하루 빠졌다 하루 올라갔다 그러면서 코스닥은 아직까지 바이오가 아주 강세, 그리고 휴대폰 부품이 강세, 그런 상황이에요. 자, 유료 회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냥 잠깐 매수가 얼마, 매도가 얼마, 손절가 얼마 이러고 끝 아닙니다. 하루 종일 장 열려있는 동안 지금 뿌옇게 보이는 것은 제가 캡처해서 보내드리는 그 카톡 화면이거든요. 계속 실시간 케어하고 있으니까. 자, 한 번의 판단으로 여러분들 회비 못지않은 충분한 가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도 겸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코스닥 0.12% 상승, 코스피도 0.12 상승. 외국인 356억으로 매수세 코스피 확대. 코스닥은 외국인 89억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20억 매수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627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단기 저항권이다 이거지. 그죠? 기관은. 야, KMW 그런데 왜 저래 힘이 없지? 지금 상황은 크게 많이 던지고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현재. 자, 그렇다면 강한 주도주 섹터 못 사고 있는 분이라면 조금 조정 받을 때 사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IT 쪽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시장 상승 추세 전환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불을 뿜고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있어요. 그동안에 시장이 혼조세 양상이었잖아요. 어떻게? 시장이 막 이렇게 왔다갔다 혼조세였잖아요. 그때는 개별주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흔들릴 때는 우량주, 대형 우량주가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렇게 랠리 하잖아요. 올라타잖아요. 대형 우량주가 훨씬 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총 상위. 자, 환율 체크해 봅니다. 1158원. 필승님, 앤디포스 500주 매도. 앤디포스 500주 매도. 매도하고 난 다음에 몇 주 넘었는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매도했는데 올라가면 어떻게?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 남은 거. 마인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저께 매도 좀 일부 했죠? 안 빠져서 올라가서 좋았죠? 빠졌으면. 이렇게도 생각해 보고요. 올라갔네? 야, 나머지 가지고 있는 거 더 올라가서 좋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거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 마음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죠? 팔고 나면 올라가면 아, 짜증나고 더 들고 있을걸. 그죠? 그래서 만약에 안 팔았다. 안 파니까 밑으로 쭉 빠지죠. 아, 아까 팔걸. 이런 심리 상태가 막 교차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이러니 이거 누가 몰라요, 누가. 최관건 보면 다 알지. 깨지면 던져야 된다는 거 아는데 거기에서 심리가 상당히 요동을 친다고요. 제 말 인정된다. 7번 눌러. 예이야. 와, 팔아야 되는 거 아는데 못 팔아. 왜? 와, 이게 플러스였는데? 여기로 내려가면 마이너스거든, 예를 들면. 아, 아까 팔았어야 되는데부터 해서 좀 기다리면 올라갈까? 야, 이 추세 깨지는 것 같은데 반등 그래도 한번 하지 않을까? 등등등등 별의별 심리가 다 작용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려운 겁니다. 다른 그냥 간단한 기술을 몰라서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많은 시간 동안 공부도 해야 되지만 실전 경험을 많이 하면서 심리가 단련이 돼야 됩니다. 단련이. 요동치지 않고 끊어야 될 때 끊어내고 사야 될 때 과감하게 사 들어가고 와 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없이 사야 될 때 기계적으로 사 들어가고 그러한 것은 기준이 확실해야만 그렇게 가능하겠죠. 자, 별로 할 거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별로 할 거 없어요. 그냥 가만 들고 있으면 됩니다. 가만 들고 있으면 돼요. 자, 종목 상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올리십시오. 자, 대본에 하이닉스 반등합니다. 삼성물산 가격하고 매수 언제 했는지하고 비중도 남겨주십시오. 자, 제가 약간 예측했던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올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상황으로 안 가고 여기 그냥 다이렉트 뛰어넘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선물 개인이 청계약 매도하네. 그죠? 뭐라고 아까 심리상태 말씀드렸죠? 야, 여기 저항권이야. 3일 올라왔으니까 한번 주춤하지 않을까? 라고 선물 매도가 자꾸 나오네. 그죠? 외국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외국인은 누적적으로 선물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수 만 계약에서 3만 계약까지 그냥 쫙 땡겼어요. 상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밑으로 조지면 외국인 지금 현재 포지션 저기 보이는 포지션만 가지고는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500억입니다 15분 됐어요. 그죠? 대량 매수세 지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시장 좋기 때문에 던질 필요 별로 없습니다. 홀딩입니다. 홀딩 잘 끌고 가야 돼요. 잘 끌고 나중에 뒤늦게 실컷 오르고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미리 오를만한 타이밍에 사놓고 끌고 가야 돼요. 삼성물산 우리 장모님도 이거 들고 있는데 아유,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장모님 삼성물산 물론 올라오긴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 적당히 청산하시고요. 차라리 삼성전자 꼽으십시오 했거든요. 붕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훨씬 더 잘 갈 겁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아이고 김서방 삼성전자는 500만원 먹었었는데 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 던져가지고 죽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일반인이 그래요. 여기 조금 불어서 났다고 약간 빠질 때 못 던져가 안 다르라고요. 이거 던졌으면 그죠? 이 올라가는 거 다 놓치고요. 삼성물산 어디 갔어? 우리 장모님 이거 안 들으시겠지? 아이고 미치겠다. 흥분했어요 지금. 흥분을 가라앉히고 삼성물산 어디 갔냐? 여기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네. 그죠? 11만
장모님이 필승님하고 연세 비슷해요. 11만 3천원. 11만 3천원이면 본전 갈수 있겠네, 이제. 와, 이거 뭐 강하게 들어올리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올라온 건 좋은데, 먼저, 닥터K 진단을 한번 받아야 돼. 뭔가 하면, 여기 하락 추세거든요. 11만 3천원이면 살만한 자리 없습니다, 일단. 근데 샀다는 것은 물려왔다는 거겠죠, 그죠? 물려왔다는 거고, 살만한 자리 아니에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그죠? 별로 좋지 않았고요. 삼성물산은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구도하고도 좀이 연관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제는 해볼 만한 상황까지 왔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지지 저항을 잘 파악해 봐야 될 텐데, 이러한 지지 저항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게는 못하겠고, 지금 우리 종목도 봐야 되니까요. 일단 양호하네. 여기가 멈추는 이유는 하락 추세, 여기 저항권이고, 여기 깨지면 안 되는 저점 부위 깨졌기 때문에 여기 저항 역할을 할 겁니다. 10만 4천원권 일단 저항권이고요. 10만 5천원. 여기를 현재는 잘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11만원권까지는 현재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겠다. 그리고 뭐 단가가 되게 지금 위에 11만 3천원이니까 조금 조정 보일 때 여기 240일 권역인 10만원권만 무너뜨리지 않는다면, 조금 들고 가신다면 수익 전환도 가능해 보인다. 단기간 아니고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두 달 정도 뭐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잘 들어오니까요. 나쁘지 않다. 지금 상황은 턴 어라운드 시도 나오고 있다. 241만 잘 지키면 된다. 강하게 5일선 안 깨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양호. 양호입니다. 안 무너뜨리면 돼요. 자, 빠르게 포트폴리오 종목들. 자, 앤디포스 올라가네. 양호. 양호. 500주만 줄이려 했습니다. 필승님, 몇 주까지 있어요? 빨리빨리빨리 이야기해줘. 나쁘지 않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방송에 여기서 왜 줄였는데, 훅 하고 빠지면 토해내니까, 그죠? 또 살짝 끊어내는 겁니다. 이제 6,500원 안 깨면 무리 없어요. 그것이 트레일링 스탑입니다. 트레일링 스탑. 물론 본인은 좀 단가가 다릅니다만, 여기 아까는 6,400원 안 깨면 된다 했죠? 한 단계 레벨업 시키면서 내 수익을 잘 챙기는 이 라인을 트레일링 스탑이라는데, 6,500원 안 깨지면 홀딩. 그리고 매도는 6,800원권. 여기 강하게 갔다가 탁 밀리죠? 적당히 끊어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6,600원. 여기 라인 강하게 뚫으면, 야, 7,000원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일단은. 5,500주. 오케이. 잘 빠져놓는데 주력해요. 욕심 부리지도 마시고, 지나간 거다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이 순간, 그 다음 가사 잘 몰라, 지킬 앤 하이든가, 뭐, 그게 노죠. 그, 가사 내용처럼,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세요. 지금 이 순간. 6,500원이 깨지는지 여부와 6,600원 돌파하는지 여부만 신경 써. 요! 나머지는 신경 쓸거 없습니다. 만원 간에, 15,000원 간에, 그런 소리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15,000원 언제 가는데 도대체? 희망 반가. 저 하이닉스 죽는 척? 노! 대번 들어올립니다. 자, 시장 더 상승하고 있어요. 0.26%, 0.16% 코스피 코스닥 상승 중이고요. 잘안 던지죠? 안 던져요. 시장 올라가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데리고 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던져요. 던질 이유 없습니다. 기아차. 안 던져요. 좋은 쪽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이거 돌파하면 위로 가요. 자, 거의 다 불었습니다. 기아차. 무리 없어. 하이닉스는 전부 불었고요. 카카오 전부 8%, 9% 이상 다 먹고 있고요. 주력 세 개가 양호합니다.
나머지 사이드가 조금 시원찮은 거 한두 개 있어서 그렇지. 카카오. 쉽게 안 던질랍니다. 지켜봅니다. 지켜봐요. 왜 지켜본다? 이 귀관 외국인님. 벌겄네. 좌측 하단에 싹쓸이 들어옵니다. 던질 이유 하나도 없어요. 셀트리온. 지금도 사도 됩니다. 셀트리온 안 갖고 있다. 지금 사도 돼. 요. 지금 사도 돼요. 현대엘리베이. 여기 지지하면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 20일 돌파했으니 갭으로 돌파했으면 스무스하게 뭐 조정 받아도 받아야 되는데 확 밀렸죠?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은 넣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잘 지지한다면 별 무리 없어요. 들어가면 됩니다. KMW 2% 가냐? 야, K야, 이름도 비슷한데 왜 그래? 사람 힘들게 하냐? 응? 가자. 가자고. 힐라 코리아, no problem.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 이거. 최근에 너무 바빠요. 그죠? 한 5시부터 뭐 혼자서 바빠요. 방송하고 방송 올리고. 참.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부인들한테 내지는 남편한테 존경스럽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와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존경스럽대요. 아, 와우. 딴거 필요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존경스럽다면 된거 아닙니까? 그죠? KMW. KMW 가면 돼요. 참 묵묵히, 그죠? 우리 팀원들 중에 우리 고참급들은 요새는 가만 계세요. 옛날에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냥 좀 묵묵히, 그죠? 이렇게 선두개 꺼주면 알아챕니다. 무슨 말 하는지. 여기 잘 뛰어넘는지, 여기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 이 뜻인 거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듣다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죠? 자, 네이버 같은 것도 담아야 되거든요. 좀 주춤해지면, 내려오면 담으면 돼요. 지금은 안 담을 겁니다. 이 조정 좀 받고 있거든요. 빠르게 하는 사람, 그리고 분할 매수 이런 거잘 하는 사람은 한번 매수. 두번 매수, 세번 매수 이러면 별 무리도 없어요, 사실은.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그냥 인터넷 기업 아니란 건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핀테크 쪽으로, 그죠? 사업 영역 전환 내지는 확대해 나가려는 아주 대단한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모멘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그죠? 구글이 요새 조금 검색 엔진에서 아마 많이 쫓아온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네이버 다음 말고는 뭐가 있습니까? 다음은 카카오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거의 투탑입니다. 우리나라 인터넷 포털 내지는 그죠? 그런 종목들을 안 들고 가면 무슨 종목 들고 갈 겁니까? 스마일님 듣고 계십니까? GTV NT. 야, 그죠? 소액이니까 냅둔다 했죠. 냅두세요, 그러면. 냅두고 밑으로 내려오면요. 사놓으세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본인 비중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사고 팔고 하지 맙시다. 듣고 계신다면.
셀리버리 상한가 가더니 밀리나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조금 조금씩 청산해야 되는 겁니다. 더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 여러분 제가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조금 청산했는데 더 올라가면 남은 거 있잖아.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안 던졌다가 훅 빠지면 에이 아까 던질걸. 그건 후회하지 말고. 그러면 확률 반반 아닙니까? 그죠? 올라갈 확률, 내려갈 확률 정확하게 판단했다면 반반 아닙니까? 조금 챙긴 거는 손해도 아니에요. 내가 먹었잖아. 챙겼잖아. 그죠? 그런데 빠지면 못 챙겼기 때문에 확실히 손해거든요. 더 올라간 거는 내가 더 올라간 거 못 먹었을 뿐이지 손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선순환으로 가는 것은 분할 매도 조금씩 조금씩 해내는 게 훨씬 심리적으로도 안정감 있고 잘 그게 좋은 상황입니다. 말하는 순간 기아차 43,000 넘으려고 지금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43,000 넘고 강하게 가면 no problem입니다. 지금 최근에 자동차 별로 관계 없기 때문에 지수가 끝도 없이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키 맞추기 한다면 좀 많이 갔던 것들 약간 주춤주춤 할 때 기아차나 이런 자동차 들어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바이오 쪽 코스피의 바이오 쪽은 뭐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빼고는 뭐 별로 없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들어오게 됐어요. 쌈바 하지 마십시오. 이만 수익 나고 싶냐? 공부해. 댓글 하나도 안 보이던데? 공부는 했는데 댓글 안 남겼어? 왜 하라는 대로 한번 안 해보지? 나보고 선생님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잖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 댓글 남기고 하루에 3개씩 남기고 공부 3개씩 했는데도 안 되면 와 경산이잖아. 차 타고 1시간이면 오겠네. 1시간 좀 더 걸리나? 내가 가르쳐줄게.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원래 돈 받고 하는데 무료로 해줄게. 홍게 사먹여 가면서 아이고 미치겠다. 최선을 다했는지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에 저는 다 손을 한번 올려보시고 그죠? 아 나 진짜 최선 다했어 그런 생각 들면 오십시오. 저는 원래 3시간에 50만원인데요 오시는 분 공짜로 해드릴게. 그 대신 공부 열심히 한 거 제가 확인되면. 수익 나보고 싶다고? 하이닉스 적당히 사도 돼. 하이닉스 아까 대략 이야기해줬잖아. 네이버도 이야기해줬고 하이닉스 좀 고점인 것 같지? 이 고점인 것 같지? 한번 사고 두 번 사고 하면 손해볼 것 같아? 한번 사면 위로 확 뚫는 경우 생긴다. 하이닉스 사버려 그러면 다 말고 한번 사고 밑도 좀 처지면 82,000원권 정도로 밀려도 한번 더 사고 그럼 단가가 지금 천 얼마 줄어들잖아. 83,000원권 아니야 그러면. 그럼 조금 올라가면 뭐 대본 플러스 나는데 뭐가 걱정이냐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여러분들한테도 하이닉스 살 수 있다고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죠. 자 보여드릴까? 이렇게 됐으니까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럼 카카오 한번 볼까요? 카카오 이렇게 막 돼 있으니까 와 단기 고점 보이고 막 이런 것 같죠. 어떻게 됐다? 뿡 올라가네. 그죠? 뚫고 올라가네. 그죠? 이런 모양이 또 비슷했던 건 뭐다? 기아차도 그래서 기아차도 뭐 비슷하잖아. 이렇게 뿡 간데 확 밀려서 그렇지. 그죠? 여기 막 돌파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던질까요? 내지는 어떻게 할까요?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흐름이 왔던 종목들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착착착착착 떠요. 그죠? 그러면서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카카오가 이렇게 박스권 이러면서 못 가는 듯 했는데 그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막 하고 팀원들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막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근데 갑자기 부디 온다 그랬습니다. 갑자기 여기 뚫고 올라가면 15만 원 간다 그랬습니다. 14만 9천원까지 왔어요. 안 틀렸네, 아직까지. 그죠? 15만 원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조금 조정받고 난 다음에 16만 원 이상 갈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카카오가 닥터케이 맨 처음 방송했을 때 거의 접했던, 방송에서 접했던 종목인데, 퍼펙트에요, 퍼펙트. 어디가 서고, 어디가 멈추고. 그죠?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한번 누른 사람 또 누르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좀 저렴하게. 간 보고 계신다면, 간 보지 마시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주도주, 내지는 우상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 뭐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안 좋아요, 그거. 언제 파닥 탈피하고 있는데, 다른 거 실컷 올라갈 때뭐 했는데? 라고 반문을 하면 돼요. 딴거 실컷 올라갈 때뭐 했는데, 이제 돌아서는 거, 이 바닥에서 끝내주게 잡아가지고 많이 먹는다고요? 노입니다. 잘 가는 놈이 더잘 가요. 왜잘 갈까요? 기관 외국인이 막 사들어오니까 잘 가는 겁니다. 왜안 갔을까요? 최근엔 좀 다른데, 외국인 매도세도 제법 있고, 최근에 며칠 수급 좀 들어와서 그렇지, 실적도 안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렇게 막 바닥권에 있는 거, 이런 거 좋아한다고요. 이런 거. 탄력을 난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붕해가 여기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는 이런 것들이 위로 붕붕붕붕 치고 가는지. 나중에 보시라니까, 이거 봐봐. 와, 삼성전자 더 치고 간다. 그죠? 주도주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 그랬습니다. 30% 룰, 이런 거 필요 없는 모양입니다. 30, 삼성전자? 그죠? 뚫고 올라가네. 필라 코리아요? 아까 사도 된다 그랬습니다. 사도 된다 했어요? 60일만 안 무너뜨리면 됩니다. 57,000원 무너뜨리면 매도할 수 있다면 사도 됩니다. 그러나 되게 잘 가기보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좀할 거예요. 왜? 이 저항 아직 남아있거든요. 하락 추세 전환 초입입니다. 조금 긴 흐름으로 들어가기에는 별 부담 없어요. 기간에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한 번에 붕붕붕 가기는 힘들 겁니다. 갔다가 밀리고, 갔다가 밀리고 하다가 한참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리고 왜넌 사라고 했는데 단타 선수들한테 이거 살수 있다 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추가 가능하다고 날렸어. 추가 가능하다고. 성공이네. 휠라 추가 가능. 그죠? 23분에. 시그널 23분에 딱 추가 나니까 밑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까? 올라갔네.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아무 때나 날리는 거 아닙니다. 매수 포인트 딱 보고 타이밍 나왔을 때사 팔아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료 회원분들은 실시간에서 이 시그널 보고 하니까 훨씬 좋은 거겠죠. 자, KMW 갑니다. 어제도 추가 의견 드렸어요. 어제도. 왜? 이거 안 데리고 가면 코스피 못갈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42 가는데 외국인 1000억 매수. 예야! 와우! 외국인 1000억 매수. 야, 오늘 이 추세로 가면 뭐 3000억, 4000억 또 사겠는데요? 그러면 위로 더 가는 겁니다. 와우. 좋아 죽겠네. 그죠? 외국인 뭐살것 같습니까? 뭐살것 같냐고요? 업종 대표주 사는 겁니다. 그냥 쓸어 담습니다. 그에 비하면 바이오 흔들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으로요. 자, 퐁당퐁당 한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방송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속적으로 한 섹터가 쭉 가지 않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가 좀갈 때는, 그죠? 이거 5G하고 이쪽 조지고, 그죠? 휴대폰 부품, 반도체 이런 거 조지고. 이제 바이오, 아니 5G하고 반도체하고 이런 거 가니까 이거 제약바이오 조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된다? 너무 다 올리면 확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야, 이거 뭐 장난 아닌 쪽 맞네. FNF 이거, 그죠? 괜찮다 했습니다. 야오. 남북 경협도 막 그만. 철강주 해라 소리 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철강조 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뭐 바다권이다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안 갑니다. 안 가. 하이닉스 아까 좀 전에 희망이한테 사 하이닉스 올라가네. 오늘 4 행거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4 그랬고 요4 그랬고 그죠? 자, 최근에 당신이 주식 고수라고 제가 타이틀에 방송 썸네일이라 그러죠. 화면에 그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초보 탈출 방송이란 것도 쓰고는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좀더 긍정적인 이미지다 싶어서 당신이 주식 고수라는 그런 타이틀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으쌰으쌰해요. 반드시 할수 있습니다. 이 오래간만에 하죠. 내 새기는 겁니다. 저 높은 곳으로 같이 가요. 닥터케이 하고 저도 가고요. 여러분들도 가고요. 그죠? 할수 있습니다. 난할수 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명상도 하시고 심호흡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나는 할수 있다. 난잘될 거다. 난 행복하다. 이렇게 맑은 공기, 이렇게 새로운 아침 여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가.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자꾸 자기 최면 걸어야 돼요. 자, 미국 선물 보합. 기아차도
양호하게 가고 있고요. 자, 나쁘지 않아요. 시장이 불을 뿜습니다. 이야. 그죠? 4일 연속 양봉 나왔습니다. 4일 연속 양봉. 야우. 외국인이 뭐 작정을 했어요. 1100억입니다. 매수세. 이럴 때 손가락 빨고 있으면 안 됩니다. 풀베팅 들어가 있어요. 우리 풀베팅. 베팅도 잘해야 돼요. 늘었다, 줄였다. 잘해야 됩니다. 외국인 선물 2,400개 강하게 매수, no problem. 와, 신세계하고 이거 야, 이거 신세계. 호텔 신라. 이거는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면세점 내지는 그죠? 중국 연간에서 이거는 반드시 좀 봐줘야 돼요. 올라와. 돌아서거든요. 자, 대형마트나 이런 쪽, 면세점 쪽안 좋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도, 약간 개선되고, 그렇게 한다면, 이런, 우량 종목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60일까지 다 돌파했습니다, 일단. 일러커리에 샀다. 사자마자 가니까 좋죠? 그죠? 수현님 열심히 공부하고 계셔. 닥터K가 어디서 살아있는지 지금 짭은 몇 개월 됐잖아. 방송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들어오잖아. 그죠? 공부도 하루도 안 빠지고 하죠? 제가 가장 아끼는 시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조용히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죠? 언제까지 가는가 제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죠? 헤라에도 안한 사람 천지 태반이에요. 그죠? 아마 셀트리온도 갖고 계셨던 걸로도 알고 있고, 남편분하고도 의논도 돼 있는 상황이니까 주식 투자 한번 열심히 해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죠? 닥터케이 팀으로 들어오십시오. 투자해야 됩니다. 공부에도 투자하셔야 돼요. 그죠? 옛날에 직장 다니거나 학생 때, 그죠? 영어학원 이런 거안 다녀보셨습니까? 왜 영어 공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주식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죠? 라고 전원에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전원에게. 그죠? 공짜로 알려주는 데 많아서요? 제대로 가르쳐 주던가요, 공짜로? 그죠? 저야말로 공짜로 진짜 너무 많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만 강하게 하는 분들은 사실 저한테 안 오려고 그러죠. 그죠? 왜? 다 이야기하고 맨날 이야기해 줘가지고 어디서 하고 어디서 팔면 된다 이야기해 주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지 몰라도 한 번에 딱 시그널에서 회비에 맷 꼽절이 넣고도 넣는 겁니다. 손절라인이라든지 매도라인이라든지 매수라인이라든지 거기서 충분히 저는 값어치를 발휘한다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살수 있어요, 지금도.
미님, 셀트리온 단가 높잖아요. 단가 낮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추가할 수 있으면 해도 돼요. 벌써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조용히 듣고 계시잖아, 그죠? 자, 시장 상황 상당히 양호하고요. 일본 개장 갭 상승에서 일단 약간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갭 상승 출발. 야, 일본이 미쳤어요 요새. 거의 유럽하고 비슷한 초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필승님, 앤디포스 6,500원 막 흔들면 안 돼요. 500주만 매도. 필승님, 500주만 매도. 야,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냥 띄웁니다. 와우. 우리는 뭐 하이닉스 들고 있으니까 별로 뭐 상관없긴 합니다만, 야, 여기 고점 띄웁니다. 그죠? 뭐 하이닉스도 같이 가면 돼요. 뭐별 문제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야, 아침에 이것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의외로 전고점도 그냥 강하게 돌파해버리는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면서 시장 양호한 흐름으로 시장 양봉 4개째 세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코스닥은 외국인 매도세 좀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은 바이오 쪽으로 좀 외국인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다. 일단 정확하게는 현재 파악은 안 됩니다만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1,100억 정도에서 조금 숨고르기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기관이 사주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 2,500개 가까이 사주면서 시장 위로 쏘옵니다. 0.5%, 0.12% 코스피 코스닥 상승 중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은 웬만하면 그냥 들고 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또 새롭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침에 방송 올려놓으면 많이 참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아직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있죠? 그 옆에 달러 표시, S자 표시 누르시면 닥터케이에게 슈퍼챗,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후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광고 좀 봐주시고요. 추천 방송 아침에 했던 거 올려놓을 테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